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계약법으로 왔습니다. 316페이지의 계약총칙 필수 기본 문제입니다. 자, 계약의 성립인데 여러분들 그 계약법 총칙 부분은, 계약총칙 부분은 양에 비해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수험생분들이 약간 공부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최소한 계약 총칙에 나오는 문제는 모두 다 마치겠다, 이런 입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16페이지 1번입니다. 계약의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우리 민법은 방식의 자유죠.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든 말든 상관이 없고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4번, 법률관계 명확을 깨하여 증거를 보존하려고 할 때는 계약서 써야 되겠죠?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증을 깨하도록 할 경우에도 계약서 써야 되겠죠. 이때는 방식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이 X가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위임 계약은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위임 계약이라고 하고요. 원칙이 무상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위임 계약은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X, 위임 계약은 원칙이 무상인 거죠. 또 2번,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라는 거 참 시험에 잘 나오고요. 요물 계약의 종류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상 광고, 대물 변제. 요 네 가지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당 타당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세탁기를 살려고 해요. 물론 살지 말지는 제 마음이니까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는 거죠. 또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LG 거를 살까 삼성 거를 살까 고민인 거예요. 물론 저는 아무거나 살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면 세탁기 통 속에 들어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말하면 약관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죠. 플러스 한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뿐이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인데, 자, 약관이 구속력을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동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만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시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령의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사업자가 새로운 곳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법과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놓은 약관이라면 그 내용이 중요하더라도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중요하더라도 명시설명하지 않아도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1번, 이미 법령에 가여 정하여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여하는 정도의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것이 약관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도 명시설명 의무 면제되니까 중요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계약이 연착이 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인 거죠. 다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에 통실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승낙에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증여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인 경우죠. 연착에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연착에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 6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보세요.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는 것이 청약이죠. E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싹 무효가 된 거죠.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인 거죠. 따라서 D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것은 청약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청약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 1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계약 성립 시기에 꼭 기억해 두시죠.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냐고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2번.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겁니다. 일단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1번인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요. 요건은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면 되고요.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3번, 4번을 설명드린 거예요. 다만 우리 학설은 2번이죠. 자, 우리 학설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닌 나머지 특히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2번 학설의 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므로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적중 심한 문제, 사례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2016년 10월 23일 갑은 을에게 X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이메일로 청약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청약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10월 23일 날 즉시 도달했기 때문에 10월 23일 이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갑은 10월 27일 18일까지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문제가 좀 복잡한데 지금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 뒷부분 보시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 때는이죠. 그러면 우리는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예요. 중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따지지 않고 계약은 언제예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니까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언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인지 따져보면 되겠죠. 보자고요.
갑은 을소의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담은 편지를 2019년 4월 5일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다.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은 갑의 재생각에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2일에 발송하였죠. 그러면 중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4월 12일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측의 잘못으로 의뢰 편지는 4월 20일에 도착하여 갑은 이러한 연체계 통지를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죠. 자, 그러면 답은 3번이요. 쉽게 찾을 수 있죠.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다는 얘기. 그럼 설명드리자고요. 자, 승낙 기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연착이 됐죠. 다만 우체국의 잘못으로란 말이 나오니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기 때문에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려면 연착의 통지를 갑이 을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은 이러한 연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착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하게 되네요. 물론 그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3번, 갑은 자기 소유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계약 체결 여부 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따라서 거부했습니다. 가능한 거죠. 따라서 1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2번 X예요. 이런 경우에 을은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3번은 X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계약 체결 여부가, 거부가 부당해야 돼. 따라서 4번처럼 계약 체결 거부가 상당하고 정당하다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마찬가지로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1번이죠. 자, 기출문제 풀어보죠. 계약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매매계약은 유상이지만 낙성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은 민법에 없죠? 중개사법에 있죠? 비전형계약입니다. 교환계약은 유상이죠. 또 계속적 계약도 아니고 일시적 계약이죠. 4번 증여계약은 꿈꿔주는 거니까 무상입니다. 물론 편무계약이죠. 답은 뭐죠? 5번 임대차계약은 쌍무고 유상이네요. 1번 계약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3번이죠. 교환계약도 낙성계약입니다. 3번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이죠. 자, 나 요물계약 종류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자, 현상광고는 무슨 계약입니까? 요물계약입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 약관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약관에 대해서는 한 7, 8년 동안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약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우리 민법이 어떤 특징이냐면 안 나오던 게 나오게 되면 2, 3년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관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4번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약관의 내용을 해석할 때 약관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통일적 해석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인 거죠. 따라서 구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되므로 5번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개개의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은 X가 되네요. 5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우리가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승낙자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승낙자의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요.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무효고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청약자의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유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1번 X입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청약이니까요. 다만 승낙은 청약자에게 해야 되는데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므로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가 계약은 낙성계약이죠. 따라서 승낙만 있으면 예스라고 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청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거죠.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게 청약입니다. 그럼 아직도 청약이만 있는 거죠? 승낙은 없는 거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청약은 의사표시이므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죠. 따라서 발송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승낙만이니까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에도 상관이 없고요. 3번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계약이 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이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 도달이 돼야 승낙했다는 유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했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으로서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불합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죠.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거죠. 취소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0번.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동일한 청약의 내용이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4번.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인 거죠. 따라서 5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육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5번인 거죠.
11번입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4번이 답이죠. 왜요? 승낙할지 말지는 승낙자의 자유고 승낙자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무효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12번입니다. 갑은 승낙 기간을 2020년 5월 파일로 하여 자신의 X주택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그의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도달하였다. 이게나 설명을 틀린 거죠. 자,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문제에서 5월 1일 도달됐대요. 도달됐습니까?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의 효력은 상실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3번이 답이죠. 왜요?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체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번은 일부 불능이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요. 3번은 후발적 불능이죠. 4번도 뭐죠? 후발적 불능이겠네요. 그 다음에 5번도 뭐죠? 이전 등기 후 소유권이 박탈됐으니까 또 뭐죠? 후발적 불능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것은 2번 하나입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어디 가요? 전부가 공용 수용된 경우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넘어왔고요. 1번입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은 X입니다. 자, 동시이해 항변권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네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변권 행사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 자체는 인정하지만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5번,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지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승계인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 4번입니다. 왜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건 뭔가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하면 되는 거죠.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됩니다. 왜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것이 동시이행항변권이니까요. 그럼 2번. 경계가 이행인가요? 이행이라는 거죠. 자, 경계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따라서 경계도 이행이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므로 2번 동시이행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경우죠. 자,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문제는 이러한 동시이행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한 번이라도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했더라도 지금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이 계속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 지체에 빠진 경우 9. 여기 붙습니다. 그 일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을 다시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면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죠. 자, 일단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간에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승계인에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승계인이 있다면 그 승계인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내용입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인 거죠. 따라서 유치권의 경우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동시이행항변권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따라서 1번, 동시이행항변권은 유치권과 달리 상당한 담보의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상당한 담보의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아니라 유치권이기 때문에 1번이 X가 되네요. 6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죠. 자,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재판에서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줄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 니은번 유치권은 뭐죠? 담보물권이고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맞습니다.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유치권은 독립한 담보물권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내용으로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이행거절 권리인 거죠. 니은 디귿은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기억이 X죠. 왜냐하면 점유가 성립요건인 것은 유치권만 그러고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옳고 니은 디귿 리을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기억이 X고 니은 디귿 리을이 옳기 때문에 5번이 답인 거죠. 8번입니다. 위험 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만약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채무자의 중과실에 한 경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므로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특정한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이 병의 방화에 의하여 소실되었다. 현행민법상 갑의 권리의무로 맞는 거죠.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니까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이고요.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2번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청구권도 소멸한다는 것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0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